인스타 탐방 아까 하려고 했던 거 좀 해볼게요. 예. 윤밍밍님. 아, 실물이 너무. 이건 뭐 화장품 광고 하셨나 봐요. 네네. 지린다 진짜. 어, 골프 할 때 사진. 근데 AI인가요? 너무 만지셨다. 아 그래요? 네. 저거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유료 네. 어플인데. 아 유료 어플이에요? 49,000원. 아 진짜요? 젊음투. 젊음투 해야 돼. 아 그래요? 네. 아 필터 이름이 젊음투. 아, 늙음도 있어요. 늙음도. 젊음투래. 야 화려하다. 예, 뭔가 화려해요. 민경님은 그냥 화려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예. 친구분들은 다들 어떤 분들이실까요? 이게 다 친구분들 네. 같으신데요? 뭐 모델, 인플루언서. 저 이 중에는 배우 하는 친구도 있고. 아, 진짜요? 그 친구. 이 친구요? 세 번째 친구. 아, 이 친구. 오. 야. 젊음투. 필라테스도 하시고. 또. 와. 지금도 이제 계속 꾸준히 다니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 물광투예요? 간헐적으로. 이거는 그냥. 간헐적으로 다니시고 좋다 진짜. 여행 가고 싶다. 야. 다이빙 좋아해요. 아 다이빙. 이건 뭐예요? 뭐. 커서 조심하세요. 아예 예, 커서 조심할게요. 커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아 친구들하고 사이판 여행 갔었는데 이제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 야 멋지다 그냥 진짜 여러분들 맞죠? 야 인스타는 느낌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인스타는 확실히 이미지 약간 그런 거니까 저도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 좀 꾸며진 걸, 게 있다. 에, 꾸민 걸로 좀 올리고. 약간 인위적인 게 좀 있다. 키스 찍으셨네. 예. 네. 네. 와 승마도 하세요? 너무 좋아. 이거는 체험 승마였어요. 네. 제주도 가면 꼭 해보세요, 여러분. 힐링. 야 제주도 가서 승마하는 사람 있구나. 난 왜 사는 걸까? 아 여러분들 뭔가 이런 계속 보다 화려한 삶 보다 보니까 좀 박탈감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아 이게 인스타의 폐해야. 남과 이거 인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나보다 나은 삶인 것 같은 사실 저 사진도 어느 정도는 이제 꾸며지게 된 거죠. 그죠. 저도 좋은 누구나 인스타를 할 때 남한테 보여질 때는 기왕이면 좋게 보여지기 위해서 어찌 보면 좀 이제 설정도 있을 것이고 자기적인 것도 좀 있을 것인데. 일단은 우리가 일단 그냥 받아들였을 때는 야 뭔가 되게 화려하다 난 뭐지?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요. 약발방 보면 기절하겠네? 세상엔 저렇게 할 게 많은 거구나 의외에. 승마는 무슨 노래방에서 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 먹을 좀 이제 먹방 좀 같이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운 거 잘 드세요? 좋아해요. 매운 것도 좋아하시고 일단은 육회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육회랑 육사심이랑 이런 것도 좀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얼마 전에 뭉티기를 먹었었는데 참 뭉티기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소 등골 드셔보셨어요? 먹어본 것 같은데. 하얗게 생겨갖고 이렇게 윤기 있고, 맞아, 맞아. 예, 그거 드셔보셨군요. 그거 찍어야겠다. 뭐요? 그거 어디서 사요? 소 등골이요? 등골은 보통 이제 육사시미 하는 그런 그 전문점, 뭉티기 전문점 그런 데서 이제 구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 같은 데서 구하시면 안 돼요. 그 겉에 근막 제거해야 돼가지고 아마 손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곱창집 같은 데도 있고. 예. 오드레기 좋아해요. 오드레기. 아, 저도 오드레기 좋아합니다. 대구 가가지고 처음 먹었는데 와, 그냥 소주가 그냥 막 들어가. 근데 진짜 뭔가 35년 동안 안 해보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요? 예, 되게 많은 걸 섭렵해 보신 듯한 느낌. 해외여행은 어디 가보셨어요? 일단 10개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거야 진짜. 10개 넘어가지 않을까요? 진짜요? 해볼까? 세볼까? 예. 가까운 데부터? 일본? 중국? 베트남인가? 필리핀인가? 필리핀 둘 중에 하나? 베트남 그리고 호주? 호주 이태리? 이태리 아 10개 안.. 태국? 10개 안 넘어가나 보다. 그럼 몇 개 안 되네요? 어, 생각이 안 나네요. 어, 그래요? 뉴질랜드. 뉴질랜드? 제발 그만하라고. 사이판. 저희 영도 강원도 여행 가고 그래요. 아, 저는 이제 그 바이크 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 예, 저 바이크 타고 여행 많이 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BMW. 예, 맞아요. 아, 진짜 뭐 골프에다가 뭐 그 물 속에서 그 뭐라 그러지? 그 스노클링? 어, 스노클링. 어, 그것도 하시고. 하, 대단하네, 진짜. 할리. 열 개는 안 되나 봐. 근데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 제 사주가 결혼해도 일을 할 사주라던데. 결혼을 해도. 집에 가만히 못 있을 거래요. 아, 밖에 돌아다니시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구나. 아, 딱히 그렇지도 않는데. 왜 하세요? 약간 그런 김에 술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느낌인가? 남자를. 남자가 제 뒤에 숨어 있대요. 아, 숨어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이 사주 이런 거 많이 믿으세요? 좋아하긴 했어요. 아. 만세력 돌려서. 고트 형이랑 같이 여행 방송. 그래, 사주도 믿으시고. 그냥 제가 궁금한 건 약간 못 참아가지고. 아. 되게 립밤 발라주고 싶게 생긴 입술이라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아, 저요? 방송에서? 약간 방송에선 좀 더 색깔이 없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피키 좀 약간 입술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언제 주무세요, 평소에? 저요? 네. 요즘에는 조금 1시? 1시. 아. 그래서 일찍 주무시네. 네. 저는 11시부터 6시까지 방송을 하거든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오해요, 용태요. 그윽한 눈빛. 김건희 닮았어요. 아니 진짜 진짜 겁나 참해. 그리고 얼굴에 되게 여러 명이 있어. 어, 그래요? 예. 저는 상을 나눌 때 뭐 강아지상, 고양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경님은 너구리상인 것 같아요. 너구리상의 대표적인 얘기, 얘가 그 에일리님도 있으시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민선님도 그 너구리상 뭔지 알 것 같죠, 약간 뭔가. 광대. 너구리상. 옛날에 제가 옷가게 할 때 에일리님 오셔서 그 협찬 해드린 적 있어요. 아, 진짜요? 샵을 진짜 운영을 하셨어요? 네. 와, 진짜 이거저거 많이 해보셨네. 하리수 한 표요. 진짜. 하지 마라, 얘들아. 가끔 근데 트진 소리도 듣긴 해. 키가 그래요? 커가지고. 키 크고 제가 손도 크거든요. 아, 손이 크시구나. 기시네요, 손이. 제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저요? 저는 손이 좀 약간 좀 작아요. 예, 손이 좀 작은 편이에요. 예. 나보다 손이 더 기신데, 여러분들? 예. 저는 키가 81인데 손이랑 발이 좀 작은 편이에요. 손금 네. 신기하죠? 손금 볼 줄 아는 뭔가 여기 그 가로선이 이게 생명선인가요? 합쳐졌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선은 이거. 막징금이라고 하던데.
막진금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요. 재물을 그냥 저걸로 싸려고 한 대 맞아보고 싶다. 부자 성금이야? 와, 진짜? 목수네. 어, 부자 성금이라고? 거지? 아, 부자가 아니면 쪽박이라고? 난 이런 게 싫어. 뭔가 보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 그리고 나는 이제 사실 사주나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관상, 사주 이런 것들은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은 죄다 활동하시는 류들의 어떤 취미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뭐 집에서 뭐 넷플릭스 이런 것도 보고 하세요? 네, 근데 지금 TV 못 본 지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거진 밖에서 생활하시니까. 이야. 저도 앞으로 제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랬었는데 이제 회사 지원했다가 들어가게 됐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뭐 이것저것 많이 도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모델 일은 좀 전에부터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쇼핑몰 키가 크니까 잘 어울려요. 코트형 핏뷰정요. 키가 크니까. 사실 뭐 키 크면 모델 해라, 뭐 배구 선수 해라, 스포츠 쪽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좀 어설프게 커가지고 아싸리 컸으면은 좀 운동 쪽으로 해봤어. 175면은 크죠. 저도 얼마 전에 네, 그 일반인 코순이 분이랑 이렇게 같이 장어 먹으러 이렇게 야방을 했었거든요. 봤어요. 예, 근데 그 친구도 키가 175여가지고 그 친구도 겁나 커가지고 이제 큰 거에 대한 거에 약간 좀 면역이 좀 살짝 돼 있다. 근데 모델 그제 모델 좀 얼굴이 좀 괜찮고 뭔가 좀 그러면 이제 모델 쪽으로 가는 게 맞기도 하죠. 근데 네. 75도 약간 쇼 모델 하기에는 또 애매한 키여가지고. 그럼 얼마나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패션 쪽으로 하기에는 기성복이 조금 살짝 안 맞아가지고 진짜 애매해요. 방송 나가기도 살짝 애매해. 아, 175가 되게 애매한 키다. 애매해요. 네. 모델로서. 피팅을 할 거면은 70 초반이 딱 좋고 아예 쇼로 갈 거면은 70 후반으로 확 커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민경님은 룩북 같은 거 하시는 게 맞겠다. 뭐 이상한 먹방하고 막 그래요? 예, 좀 너무 포화 시장 아니에요 거기는? 그 너무 자 이미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고 뭔가 너무 어리고 분들. 좀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뭔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뭔가 컨텐츠인데 뭔가를 하려면 그런 거를. 주변에 남자분들 많이 밖에 돌아다니시니까. 주변 남자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뭐 괜찮은 분은 최근에 없었어요? 제 환경이 거의 여자 밭이어가지고. 와. 이쁘고 좋은 친구들은 많은데. 여자들끼리 노니까 맨날. 그 아기를 또 빨리 낳고 싶으시군요. 원래 비혼주의 마인드였을 때도. 이상형이 어떻게 결혼은 되세요? 결혼은 안 하더라도 아기는 낳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 거의 난자 얼려야 돼요, 저 지금. 진짜로. 진짜 심각해. 아니,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사계절을 겪고 결혼 준비하는데 또 한 1년 소비하고 그러고 나서 애를 낳아. 맞아. 한 37, 38, 내 나이쯤 돼야 돼요. 40전에 낳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저 산부인과 뭐 통계로 이렇게 나오는 그 뭐 약간 노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언제부터 노산이라더라? 27부터였나? 슬프다. 27에는 그때가 그렇게 소중한 나이인 줄 몰랐지. 여기 나오네요. 여자 나이는 35부터 노산이라는 산부인과 의사. 희대의 컨텐츠 우결로 가시면 됩니다. 아,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35부터 노산이라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예. 5부터?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과학적인 자료는 정말 통계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노화 그 세포가 확 느는 게 인생에서 두 번이 있는데 35 기준 그리고 한 60세 넘어가서 딱 두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노산의 초기가 31부터가 이제 30대부터가 진짜 그거네. 병원 가서 제가 다 검사해봤는데
위험군인데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가서 물어봤었는데. 아, 빨리 얼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렇죠. 합리적인 거죠. 생각은 확률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겨. 그 이혼 사유 돼요? 요즘에? 뭐 어떤 거요? 아기를 못 낳는. 근데 그걸 밝힌 거를... 먼저 밝히면 괜찮죠? 아니, 몰랐다가 이제 몰랐다가 그렇게 하면 아 그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자식을 안 못 낳으면은 이거는 그렇잖아요. 예. 목적이라는 게 또 병원 예약합니다. 예.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민경님은 하고 싶을 수가 있겠다. 왜냐면 원 없이 정말 원하는 거를 다 해봤고 지금도 뭔가 또 도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몇 살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셨어요? 네. 대학교 나오고 나서부터 그냥 바로 사회로 나간 거잖아요. 네. 진짜 뭐 에피소드가 정말 많겠다. 그쵸. 그니까 아 이제 민경님이랑 술 한잔 하고 싶네요 진짜. 다음에 술 먹방. 예. 좋죠. 제가 또 술이 들어가면 코트 예쁘대장님. 그니까 그라데이션으로 올라가거든요. 또 이게 술 먹방 한번 하고 싶네요. 다음에 한번 나와주세요. 좀 편하실 때. 좋습니다. 네. 그럼 그때는 저희 좀 술 먹방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오늘 안 돼. 왜냐면 전 내일 또 시골 방송 해야 되잖아요. 12시. 네. 아이고, 내일 역캠 네 분이랑. 아이고. 예, 또 약간 좀 그런 감성으로 요즘 여행이 또 트렌드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 달 약간 도화살 낀 달 아니야? 아 저요? 근데 뭐라도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야, 예. 너무 이쁘시니까 그 썸네일 보고 많이들 와주시네요. 지금 2,700분 보고 계시는데 제 솔방보다 좀 더 잘 나오는 수치예요. 이 정도면은. 예,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이쁘시니까. 진짜 많이 보신다. BJ 해주세요. 그런데 BJ 쪽은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안 맞을 것 같아요. 느낌이. BJ는 BJ 그 DNA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BJ 쪽은 사실 뭔가 열심히 하다가 제 2지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뭔가 뭐 가수 쪽, 뭐 모델 쪽, 아나운서 얼굴이 쪽. 얼굴이 닮으신 건 아닌데 웃을 때 느낌이 배우 이윤주 닮았네요. 배우도 있고 뭐 되게 여러 직종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예. 끼가 많아야 돼. 그죠. 이윤지. 싶다. 박한별 왜 끼를 사고 싶어요? 이미 모델로서는 그 끼가 있는 건데 그리고 우아하잖아요. 뭔가 그래요? BJ 그 아프리카 방송도 잘 안 보이시잖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그 먹방 하시는 거 그 올린 그 유튜브 채널은 되게 의외였어요. 예. 되게 의외였다. 같이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커피 뭐예요? 룩북 아 이거 저희 그 제가 매번 시켜 먹는 그 커피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 아메리카노. 예. 네. 이런 먹방도 병행을 하면서 망가진 모습, 털털한 모습 외에 또 뭔가 우아하고 모델로서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먹방으로 봤던 약간 저렇게 털털하던 분이 오 이런 모습 있었네. 괜찮지 않을까요? 예, 네.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세요. 정답. 그게 맞아. 왜냐면 유튜브라는 걸 이제 하려면은 이게 진짜 언제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고. 내가 계속 꾸준히 해야 되고 이것도 크리에이터도 여러분들 창작의 영역이야. 와 장난 아니던데. 계속 해야 돼. 계속 이거에 목매고 해야 되고 댓글은 좀 늘었는지 영상 좀 조회수는 좀 늘었는지 맞아. 내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갖고 이거 되게 잘 되겠지 해가지고 올렸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을 때 그런 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예. 성공해야지 해가지고 성공이 되는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예.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없죠, 진짜. 꽃분이라고 쳤는데 개가 나온다고요? 아 강아지가 나. 꽃분이가 근데 좀 약간 좀 애완견 이름 좀 맞아, 저 그 반려견 이름으로 괜찮네. 되게 보는 눈들이 되게 다르신 것 같다. 되게 막 다양한. 민경님 혹시 범죄도시 보러 가실 건가요? 아직 안 봤어요 그거. 아니 제가 이제 뭐 저 영화 재밌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뭐 정모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영화나 한번 보자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볼 때가 한번 있거든요. 최근에 가오겔 3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 제가 그걸 맨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범죄도시 2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아 나 영화 보러 갈 사람 없는데 여러분 같이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청라 CGV로 나와.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예 바로 앞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보게 되고 그때 팬들이랑 처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닉 폰 별로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오겔 3 최근에 봤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월요일 막 오전 조조 영화 이런 거니까 닮았다. 뭐요? 그루트 좀 큰 그루트. 예? 그루트요? 그루트 닮지 않았어요? 그래요? 에 그루트가 그루트 닮았다고. 그루트 너무 귀엽잖아. 예. 아 진짜 그 가오겔 2까지는 보셨나봐요? 그럼요. 아 진짜 대박이에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범죄도시 3가 좀 재밌게 잘 뽑힌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봐야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원구 사신지는 지금 왜요? 뭐요? 아니에요. 뭐 보고 오셨어요? 토르 돼지 버전 닮았죠? 뭐? 하마 닮았다고? 아니 나는 근데 민경님 보니까 뭔가 닮은 그 의사 유튜버 분 중에서 닮은 분 있는 것 같아. 뭔가 약간 의사? 화면에서 봤을 때 뭔가 약간 좀 예 그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자 치과 의사였나? 의사 유튜버 약사 분이었나? 아무튼 그 느낌 좀 있다. 다 얼굴에 진짜 여러 사람이 있네. 그것도 근데 다 이쁜 분들만 있네. 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노원구 초, 중, 고, 대학교 다 그쪽에서 나왔어요. 아, 진짜요? 노원구. 네. 그럼 뒤에 좀 따라붙는 수식어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동네에서 오래 살면은 뭐 이제 노원구 땡땡땡 이렇게 붙잖아요. 안 붙던데. 아니 안 그래요? 나 너무 노잼인가 오늘? 아니 왜요? 뭐 노잼 뭐에 노잼 아니 얼굴이 유잼이니까 괜찮아요. 예. 그럼 먹방도 할 텐데요. 노원구 불지 마. 여고 나오셨어요? 네. 나름 노원구에서 날렸죠. 좀 유명한 여고. 저희 학교 선배들이 이쁜 선배들이 많이 나와서 김희선님도 나오시고. 아 김희선님. 노원구에 꽤 되게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이분. 해성여고예요 저. 해성여고. 네. 그 학교 다닐 때 진짜 인기 많았겠어요. 여고인데? 아 그래도 저기 남학생들이 뭐 밖에 그걸 안 돌아다닙니까? 여고에서 갇혀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 이제 돌아다니고 남자 볼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아 진짜요? 최근에 남자는 성인 되고 구경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성인 되고 나서 그때부터 눈을 진짜? 뜬 거예요? 네. 아 그럼 사귀었던 사람 중에 네. 다른 것들 좀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사귀었던 사람 중에? 나름? 혹시 이름 대면 여기서 모두가 알 수 있는 사람인가요? 대박이다. 노원별 밤. 육회 왔나봐.
와 완전 푸짐하다. 근데 진짜 여기 실제로 오니까 너무 신기해요. 청라궁이요? 윤태우, 윤다람 오늘 알았죠? 예. 나는 여러분 오늘 또 느꼈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냥 딱 애매하게 이쁜 사람 말고 그냥 진짜 존나 이쁜 사람이랑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시청자들이 계속 봐주고 시청자들도 뭔가 태도가 되게 엘레강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되게 채팅도 순한 맛이에요? 착하게 치고 야 편안해 방송 아, 진짜로 겁나 편안해. 우리가 뭔가 좀 겸손해지는 느낌도 좀 있고 이런 날이 별로 없는데 야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게스트가. 나는 내 방송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네. 이게 외모의 힘이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코트형 오늘 너무 신사모드라 거리감 느껴진다. 빨리 친해지자. 근데 이제 게스트 방송을 할 때는 그 게스트의 성향에 맞춰야 돼. 제가 게스트 방송하면서 뭐 좀 욕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한테 뭐 야 뭐 야 개 같은 년아 이렇게 욕을 이렇게 하진 않지만 뭐 야발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하는데 편하게 이제 방송을 하는데 워낙 결이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지 뭔가 나조차도 그렇게 말을 좀 상스럽게 좀 잘 안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네. 평소 방송 스타일이 완전 상스럽지는 않아요. 저희는 인터넷 방송의 유퀴즈 온 더 블럭을 지향합니다. 알죠. 근데 욕을 하셔도 되게 우아하게 들리던데. 아, 그래도 욕하는 네. 걸 보긴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 내가 예의를 좀 갖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이가 우리가 아 왜? 아니 우리가 나이가 아 왜? 알겠잖아요. 우리 두 살 차이라서 예 뭔가 조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같은 윤 씨라 더 진짜 뭐 친밀감이 맞아. 좀 있네요. 친밀감. 진짜. 근데 거기서 저는 거기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면? 네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냐고요? 아니요 가족은 아니죠. 가족이 어떻게 가족이 돼요? 예. 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지박엔 탄다니까 난 진짜 거기서 존나 리스펙트하게 되는 그런 느낌? 아니 네. 근데 신차로 뽑으신 겁니까? 그때는 네. 와. 사이엔하고 두 개를 걸어놨었지. 근데 아. 먼저 연락이 오는 게 내 차겠거니 했는데 카이엔이랑 같이 네 먼저 연락 둘 중에 먼저 올라오는 게 이야 근데 지금은 바꾸려고요. 약간 이제 실속을 차려야 될 때여서 저는 그게 너무 타보고 싶었던 차라 이제 타봤는데 타봤으니 근데 지금 여성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성공한 좋은 언니상이야. 예 네. 그래도 뭔가 유튜브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럴 때 좀 뭔가 기대고 싶은 언니? 저 영부인 닮았나 봐요.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 그죠. 엘레강스 하시네. 예. 평소 요가 안 하시죠? 튀어나올 때도 있죠.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상형 얘기할 때부터 뭔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올바르고? 뭔가 그런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게 되는 나이에요. 예, 진짜. 근데 나이를 먹고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운전할 맞아요. 때도 클락션 안 누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진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제 예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배울 기회가 많이 적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서? 네. 나이를 먹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대우를 해주고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하다 보니 동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의 배울 기회가 별로 없게 돼요. 그러면서 싸가지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형이니까 내가 언니니까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보니까 결혼하셔도 진짜 잘 사실 것 같아요. 저 결혼하면 진짜 잘 살 텐데 남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가 그런 남자들은 사실 있잖아요 이미 다 갔어요. 결혼을 다 했어요. 차라리
회유시키는 건 어떨까요? 회유? 뭔가 좀 남자가 있는데 그렇게 불량한 혹시 막 몸에 문신 있고 이런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나 있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네. 문신 있으세요? 없어 없어. 문신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신? 응.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문신 있는 남자랑 만나본 적이 없다. 네, 뭐 편견이 있고 그렇진 않아요. 요즘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걸러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믿고 거르는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믿고 예 문담 피가 있고 문담 클이 있고 문신 담배 피어싱 클럽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있으면은 거르자 걸러야 된다라는 뭔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퍼진 그런 일반화의 오류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예. 다 끊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후회 그렇죠 예 그렇죠 문담 피클 그렇지 네 개 중에 뭐 안 들어가시나요? 문신, 담배, 피어싱 이상형이? 아니 본인 제가요? 네 네 아 참하다 진짜 예 그럼 남자의 재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예 재력 1순위는 아닌 것 같아 재력 1순위는 아니다 재력이 1순위는 아니지만 이제 그냥 서류 전형인 거죠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춰야지 솔직하게 지바겐을 타고 다니는데 남자친구가 뭐 이제 국산 브랜드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뭐 K5 타고 이제 좀 다니거나 좀 그러면은 약간 좀 거기서 사귀는 남자 입장에서도 뭔가 민경님이랑 사귀면은 민경님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지만 저 그래요 차 바꾸려고. 뭔가 나를 너무 진입장벽 네. 높게 보는 남자들이 있을까봐 낮추세요. 그런 진짜 좋은 거 같아. 네. 왜냐면 진짜 아무도 내려가야 돼. 왜냐면은 지바겐을 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보여서 아 나는 저렇게 화려하고 우아한 여자랑은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아 내 주제에 무슨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차은우 안 좋아해요 아 차은우도 님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아 장난이고 예 아 차은우면 진짜 최고 아니, 아닙니까 전형적으로 빡 잘생긴 그런 스타일은 그냥 매력이 안 느껴져요 그건 왠지 알아요? 여우와 심포더예요. 어차피 나 만날 일이 그치, 없으니까 그치. 내가 만날 수 없으니까 저건 별로일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다 그 차이인 것 같아. 우리 남자들도 이쁨 우리 남자들은 다 그래요. 이쁘면 와 진짜 어떻게 저런 여자랑 사귈 수 있을까? 아 나는 뭐지 이러면 난 저런 여자랑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 막 이런 얘기 막 진짜 많이 하지만 여자들은 나는 좀 별로 나는 되게 기생오래비같이 생겨가지고 난 별로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자들이 얘기하는 기생오래비들은 존잘남인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귀요 잘생긴 너들 좀, 아 5분 있다가? 네. 그래요. 아 그리고 화장품 아니 그 뭐 좀 향수 냄새가 진짜 너무 좋네요. 향수 뭐 어떤 거 쓰시는 거예요? 아 이거 코숭이들 조금 코숭이들 이거 좀 저기 들으세요. 저도 집에 저희 청라궁에 많은 여자 게스트분들이 오잖아요. BJ 일반인 통틀어서 가장 좋은 향수 냄새야. 이 진짜 너무 냄새가 처음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집에 아무래도 남자 둘이 살다 보니까 뒤에 매니저랑 같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 좀 그 아재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아 전 나더라고요. 아, 제가 안방에서 오늘 되게 오래 잤어요. 저희가 11시에 일어났어요. 예. 그랬는데 좀 아까 자기 전에 보니까 거실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이제 TMI 그만하고 혹시 그 향수가 바티시가 그 뭔 무슨 말인지 알죠? 빵티시? 빠티시가 뭐냐면은 빠티시? 우리가 이제 못생긴 사람을 소위 얼굴 절구통에 빻았다 그래가지고 빻았다 그러잖아요 빠티시라는 거 이제 뭔가 빠운 얼굴의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예. 그러면은 외모랑 재력은 여러분들 민경님이 봤을 때는 그냥 서류 전형이야 어느 정도는 규모가 좀 있어야 된다 외모도 재산도 그죠? 근데 민경님 이러면 민경님만 계속 나이 먹어가는 거예요.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은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하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인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의 좀 올곧은 그런 마인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민경님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결혼 준비를 안 해봐서 이렇게 좀 막연하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걸 수도 있어. 그죠? 그쵸. 근데 뭐 코트 처음 본 순간 대박 미친 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결정사 컨텐츠네. 아 훈수질 하지 말고 니나 잘하라고. 맞아요. 예 전화 잘해야 돼. 그럼 남자 외적 이상형이 뭔가요? 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남자 괜찮던가요? 외적으로요? 예. 외적으로 피지컬 좋은 사람 좋죠. 자기 관리 잘하고 그쵸? 좀 이렇게 저는 재력은 안 봐도 좀 봐요. 어떤 걸? 좀 외모? 좋죠. 눈이 즐거우면 좋죠. 눈이 즐거우면 좋다. 네. 진짜 솔직한 거야 이게. 이게 진짜 솔직한 봐요, 거야. 솔직히. 안 보는 여자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나왔던 뭐 이나 형님도 그러고 진짜 TV 출연했던 정말 많은 여자 미모의 여자 배우들도 항상 저는 얼굴 안 보여 안 봐요 뭐 원빈이랑 결혼하고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끼리끼린 거야. 그 남녀 그 외모 이제 좀 연애 먹이사슬을 보면은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게 알파메일입니다. 아니 알파... 자꾸 네. 아니,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 그 윤군대랑 자꾸 겹쳐서 오버레이. 아 지금 저 얼굴이요? 네. 아 그 젊을 때가 좀 있네요. 그때 몇 킬로였어요? 저때 제가 72킬로인가 그랬어요. 와 사람 한 명이 나갔네. 네네네. 지금 110킬로니까요. 예. 좀 몇 킬로? 1-2킬로 빠지신 것 같아요. 아 그 언제에 비해서요? 아 저는 처음 뵀지만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 그 얘기 많이 들어요. 그죠? 생각했던 거에 그죠? 비해서. 근데 지금 그 배를 근데 배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배를 왜 이렇게 그 처음에 볼 때도 배를 이렇게 계속 보시더라고요. 예. 아니 시선이 자꾸 이렇게 가요. 너무 듬직하셔가지고. 너무 듬직하셔가지고. 종종 3kg 쌌거든요. 아니 전 지금 예. 아니래. 근데 저는 근데 제가 뭐 진짜 슈퍼카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제 몸뚱아리 유지하는 유지 비용 자체가 거의 람보르기니급이거든요, 진짜. 돈. 예. 이게 저도 자기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나름대로. 그쵸. 예. 인방인으로서. 저희는 이제 좀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예.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 좀 뭔가 전에 술을 많이 먹고 그럼 다음 날 이렇게 뭐 해독 주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마셔야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니죠. 저는 전날 유지하셔야죠. 저는 전날에 술 많이 과음하고 그럼 다음 날에 바로 마라탕 때려야 되거든요. 한 4만 원어치 주문해가지고. 생각보다 적게 드시네요. 아 진짜요? 4만 원어치면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예, 많이 드세요? 잘 먹어요. 아 진짜요? 좋네요. 아 그 향수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들. 향수 뭐예요? 저 바이레도의 라튤립. 라튤립이라는 향수 쓰신대요. 네. 이 향이 되게 조금 인위적이지 않고 진짜 뭐 코트 취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성분들 라튤립 아니 왜냐면은 근데 나도 그 집에 많이 오잖아요. 여자 BJ분들이라든지 뭐 이제 일반인도 오고 많은 여자분들이 오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그 향수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향수도 향수인데 사실 민경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그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 담배 한 대 피고,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랄프야, 네? 이거를 제가 오면은 그때 먹방 같이 하시죠? 네네, 지금 좋아요. 어차피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네? 예, 저 지금 금방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예. 치열이 이쁘다고. 라미네이트 하신 거 아니에요? 했죠. 저 교정도 하고, 라미도 했어요. 근데 후회해요. 라미네이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 이제 1대1로 좀 이제 소통을. 박효신 향수 디귿디귿 집시도 냄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장수 좀 갔다 올게요. 나 핸드폰 없는데. 인스타 해요. 인스타는 여러분 윤밍밍 검색하시면 돼요. 아 라미 하면은 아무래도 이 잇몸 그 마모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치아 노화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시려. 이렇게 좀 찬바람이 싹 하면 시리더라고 있어.
아 맞아 잇몸 까매지는 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죠. 무삭제로 했어요 저는. 우와 임플란트는 안 했어요? 인스타 하트 뒤지게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해. 최종한 닮았단 소리 들어봤나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나 근데 닮은 사람이 되게 많나 봐. 저 몰랐는데. 저 35이요. 코트 실물? 생각보다 날씬하신 것 같아요. 배가 자꾸, 배에 자꾸 손이, 아니 손이 갔대. 눈이 갔는데 뭔가 분해 나는 그런 느낌. 아 너무 빨리 올라간다. 풍채. 머리숱 비결? 머리 묶은 거, 머리 묶은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코에? 아, 기름이 좀 꼈나? 잠깐 체크 좀 하겠습니다. 저 이거 머리숱 진짜 제가 매일매일 한 움큼씩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반도 더 빠진 건데도 아직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어? 나 뭐 잘못 눌렀나? 아니다. 단발은 생각보다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단발 여기 느낌인가? 랄들짝. 랄프님도 신기해요. 처음 봐가지고. 제가 담배 피면 잠깐 생각. 이거 뭐예요? 아 맞아. 이거 약간 선물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오 선물이요? 네. 와 진짜 민경님은 인사 된다. 진짜로. 뭐예요 이거? 이거는 애착 인형. 네. 약간 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애착 인형이요? 비슷할 것 같아. 아 아기자기해라 이런 것도. 진짜로. 네. 활약을 드리겠어. 오렌지. 오렌지 내가 오렌지 좋아하거든요. 랄프야 이따 후식으로 오렌지 좀 깎아라. 어. 야 블랙라벨도 준비해 오셨네. 야. 잔도 15불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민경님. 진짜로. 예. 민경님 보면서 잠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는 걸 제가 잠깐 봤었거든요. 진짜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 외모빌 진짜 배우 쪽으로는 왜 안 나가셨어요? 배우 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연기력이 좀 잘 안 되나 봐요. 그쵸. 제가 학교가 동덕여대를 나와서 예. 그 학 저희 학교가 그 방송연예과가 특화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약간 수업을 들어봤는데 아 얘기는 되게 됩니다. 아 뭔가 이제 연기하면서 좀 벽을 느끼셨군요. 아 네. 어. 저는 그래? 미술 전공했어요. 미술이요? 네. 이야 진짜 그냥 아니 너무 매력이 넘치는데 그냥 거의 육각형에 가까운. 에?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남자.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피지컬 되지 외모 되지 거기다가 학벌 되지 거기다가 자기 했던 그 일도 확실하게 있지. 야 진짜 육각형인데요. 예 너무 좋다. 그죠. 예 나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제 진짜로. 어 지바겐도 타시지 진짜. 40 넘어가면 그때부터. 근데 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예 충분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요리해요. 요리 좋아해요. 요리도 하시고. 야. 닭볶음탕 진짜 맛있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 너무 좋네 진짜. 그 되게 인형 코트 같대요. 이거요? 이게 뭐
사장가? 인스타 뭐라고 쳐야 된다고? 윤밍밍. 윤밍밍이라고 치시면 된대요. 뒤에 고기를 달고 있네. 이거 만화에 나오는 고기 진짜. 주먹고기. 예. 윤밍밍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윤밍밍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랄프야. 네? 그거 있잖아. 예. 그 뭐 가격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냐? 그거? 아, 네. 그거 하나 링크 한 줘봐봐. 이 시간에 이제 좀 주무실 시간이라 좀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How much 퀴즈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예. 쇼핑몰도 운영하셨고 뭔가 빠삭하거든요? 보니까 여러분들. 예. 요거 한번 해봐요. 예. How much 상품 가격 맞히기. 예. 서바이벌 모드가 뭐죠? 서바이벌 모드. 그냥 게임 시작을 하시면 돼요. 아 그냥 게임 시작을 하면 돼? 네. 오케이 게임 시작. 예. 한성 컴퓨터 2022 노트북 15.6인치 가격 이거 얼마일까요? 한성 가격 컴퓨터? 네. 70만원? 70만원? 50만원 이상? 한성이 여러분들 그게 이게 이거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수비드 전용 수조 25리터 뚜껑 포함. 저게 뭐야? 잠깐 뭐라고 여러분들? 20만 원을 더 해야 된다고? 아 돈을 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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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하죠. 시디즈 240 셀리오스 E400FP 임원 전용 의자, 중역 의자, 등받이 이런 거 이제 회사에 많죠. 예. 180? 너무 많이 나오네. 시디즈 의자 진짜 편한데. 180 이거 안 되는데? 50만 원 이상일 것이다. 아, 딱 이렇게만 되는 거네. 근데 이거는 하지 맙시다. 예, 노잼이니까요. 예, 노잼이에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할 게 없을 때 제가 이제 막 뭐 할 게 없을 때 해야 될 거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예, 미안합니다. 먹방 합시다, 여러분들. 예, 먹방 할게요. 예. 자, 랄프야 좀 저기. 이상형 월드컵을 할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털이 많아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지금 벌써 털이 떨어졌어. 괜히 만진 듯. 예, 예. 휴지 말고 이걸로 하시죠. 예, 물티슈로. 예. 두루마리가 딱 이렇게 있네요. 산소 만나가지고 색깔이 너무 오래졌어요. 아 진짜로? 예. 아. 이거 물통 좀 치워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예. 아.